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심어봐. 몰라. 자, 시금치 심고 대파씨도 심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장에 갔다가 대파를 샀거든요. 대파가 없어서. 그래서 밑둥을 제가 이렇게 살려놨어요. 요거를 이제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엄지손톱. 요만큼. 보통 요만큼의 엄지손톱. 손가락이죠. 힘들까 정신도 없네요. 요거 남겨놨다가 여기는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파가지고요.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쏙 넣으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한 뺨을 20cm를 했을 때 10cm. 뭐 10cm든 20cm든 마음에 드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땅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넓게 심을게요. 20cm로. 뿌리를 넣어주고 이렇게 흙을 덮어주시고 한번 누르시면 되세요. 자, 요게 흙을 누른 이유가 이 뿌리랑 땅과 이렇게 밀착이 돼야지만 이 뿌리 활착이 돼요. 뿌리 활착. 아, 뿌리가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고 나서 위에 물을 흠뻑 주세요. 흠뻑. 모든 농사의 기본은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흠뻑. 정말 과할 정도로 주셔야 돼요. 자, 이거 대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겨울 내내 저희가 이렇게 철사를 꽂아서 비닐하우스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겨울에도 대파 안 사먹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1월 달인데 이제 11월 다 돼가죠? 여보? 네. 근데 왜 이렇게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요. 보통 이맘때쯤이면 추워서 제가 바지, 단바지를 입었더니 아이고 덥네요. 이렇게 심어서 톡. 자, 대파 뭐 쉽죠? 요거 쏙 넣고요. 이렇게 넣고 톡.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일 편하고요. 방법이.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심어봐. 몰라.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갈래기 한 번 더 치고 제가 상토 덮고 또 마무리하면 돼요. 올해 시금치 많이 먹겠네요, 여보.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그냥 줄을 파고 요렇게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 되거든요. 시금치도 마찬가지예요. 시금치 면적이 조금 작은 곳이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홈을 파고 여기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덮는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네, 대파 뿌리를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여기 대파 뿌리 보시죠. 막다가 남은 거 이렇게 심었어요. 대파 많이 먹으려고요. 잘 됐네요.